아니구나. 좀 헷갈렸어요, 아까. 그랬으면. 왜냐면 이게 소리가 진짜, 예. 그, 칼 아시죠? 칼, 어. 칼 그거, 그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어서, 어. 어, 야, 꺼, 씨. 뭐야, 안 열려. 뭔가 여기 막고 있다고. 어. 그 화장실입니다. 어. 일단은, 어. 여기 열리자고. 어. 한번 다른 데 한번 잘 뛰어봅시다. 알 수 없는 글자가 되겠다. 이 사실 이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벽에 수많은 쪽지도 있다. 대부분 똑같은 게 넌 실패했어. 이건 좀 너무 안 돼. 일단 뭔가 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케이, 세이브. 어.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이 게임 할 때마다 느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도망가고 있나, 그거 생각이 들라고. 어, 진짜로. 어? 뭐야? 저 스마트 보이자, 저기 봐, 누가 있어. 어. 저기, 누구때요? 뭔가 엄청 바빠요. 이상한 선배 왔다. 먼저 말 건져기 좋겠다고. 어. 아, 그런 게 낫게 하지 못했다. 다른 거 뭐, 없지, 어. 지금 근데 헐리치 어디, 그러면? 3학년 F반? 어, 아, 아까 전에 그 보충 수업 한다는, 한 내가 바로 이러고 오셔, 봐. 어. 웃어 있다, 예, 플래시티코, 어. 예, 고마워요, 예. 자, 문 열렸고, 어. F반이니까 이번에는 어, 나머지 공부 가봐야 돼, 어. 그 선생님 맞. 아, 어, 저기 옆에 있어. 이게, 코기가 그렇게 되거든. 안 되겠어, 일단 방, 바꿉시다, 예. 내려가. 어. 자, 그러면은 3층 여자화장실 청일기실 온다는 신고가 엄청 많았대. 물론 수위보다 멀었지만 이제 그게 장난전이죠. 3학년 A 김 선생님이 정말로 봤다 신고라니까 그때서 심각하게 반응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온 게 화장실 CCTV. 아, 그래서 CCTV 달릴 때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 사장님 진짜, 예, 이해합니다. 예, 비록 외국인이지만. 예. 여자들 시시하면 찾을 수 없던 왜야 뭐 여자 저차 여차 저차에서 결국 여자들 출입 통제시키고 거기 CCTV 설치하고 수위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체크했는데 몇 시간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김 선생님은 꽤 불만 토로했지만 밤새 지켜봤는데 뭐 어쩌겠어. 그걸로 사건이 있다야 되지. 하지만 그 수위 아저씨 며칠 있다 사표 올리고 자체 컴퓨터도 CCTV도 통째로 떼어내고 말이야. 어, 통째로 떼어내 정도라고요? 뭐이 그러지도 무슨 내자. 공기사 모든 3학년께 전한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아,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씨. 자, 에이, 미안하다. 에. 자, 잠겨서 일려고. 이게 그 한 가지 이제 킬러가 어느 그 소리 들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칼로 뭐 긁는 소리? 어, 그 소리면은 그거거든. 이때 그냥 들어보려고. 너희가 이 학교에서 가장 엘리트라는 걸 알고 있어. 다이소진 그런 너희를 가르치는 거 매우 자세히 생각하고 있지만 난 너희가 자만하지 않게 된다. 너희가 경쟁해야 하는 건 이 학교 저 아래 딸이 아니야. 전국 수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혹시나 현실 인지하지 못하고 나약해지는 학생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게으른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뿐.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단다. 그런 생활을 대학 가서 누리기 바란다는데 난 대학 가고 나서라도 좀 많이 그 허무했었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나는 담임으로서 어 죄송합니다. 단 한 명이 나오자 생기지 않길 바란다. 이 A반의 이름을 다른 아이들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기말 만점 받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앞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냥 남겨주고 하냐. 다행. 이 선생이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사기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다. 그런 말도 하겠는데 저는 예, 좀 그래요. 느낌이 좋지 않네. 어, 느낌이 좋지 않아. 아, 네. 이 선배도 공부를 엄청 해. 노트에 교과서 빼곡히 표기되어 있고 중요한 단서 단어도 전부 다 색깔이 현관표에 비추고 있어. 이래가지고서 내용보다 색깔이 더 겨우 날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밖에서 예, 칼 긁는 소리 약간 들렸어. 이거 들렸어. 지금 이 교실을 예, 뒤지고 있겠죠? 들리시죠, 여러분? 예, 들리시죠? 예. 쓱 하고 가, 그러고. 지금 보니까 칼에다가 벽에, 어, 쓱, 그러고 갈 때.
안 그래요? 이게 네 생각 맞다면은 4월의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만난 첫 봄은 그 바람으로 눈을 녹듯 내 마음의 겨울도 몰아내고 있었다. 그러다 봄바람이 있는 것이야. 새들의 주이고 꽃을 만개하는 찬란한 봄을 나는 두 팔을 벌려 안았다. 오 찾아가라. 그 이름 송지야.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이 쥐고 노리고 있을 텐데요. 예. 아까 이제 또 예. 그런 소리 또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헤드셋 듣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옵니다. 당장 예, 왼쪽으로 틀어야겠어요. 그쵸? 예. 내가 이 학교 이 교실 당당 운명적 이유는 선생님 만나기 위함이 되었다. 밤마다 그렸던 여인의 내려 배웃을 짓던 순간 걷는 소리 약간 들려요. 난 봄보다 더 뜨거운 열을 맞을 수 없으리라. 속맨 솔레루리하면서 이 녀석 칼드 선생님을 모습을 어떤 생각을 할까? 그니까 다른 것도 모르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현 위치가 3학년 A반이요. 예. 그렇죠? 예. 오우. 아,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겠지? 어. 왼쪽으로 오는 듯 느낌인데 이거? 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일단 나가자. 어쩔 수 없지. 아, 그나마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맵부터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기 계단 가는 길이 지금 여기 막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이게 뭐야? 잠깐, 이게 뭐지? 케빈에서 커다란 꿈에서 뭔가 사전실 집어서 판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여자이지? 반대편 뭔가 보이긴 한데 무슨 함정 아닐까? 어떡하지? 자,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이거?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세이브한테 있었는데 세이브한테도 없어 지금. 일단 여기 모두 뒤져보는 거야. 쓸만한 거 없고. 없고, 여긴 없어요. 예. 그리고 일단 들어가야 하나 근데 이거. 와, 여기 쓸만한 겁니다. 와, 일단 들어갈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불 끄고요. 아이고야, 불 끄고요. 예, 마음의 준비 반대합니다. 예. 어차피 예, 세이브할 걸 날아갔다 생각하면서요. 예, 딱 이만 하겠습니다. 원, 요, 마, 쓰리, 투, 원, 고! 자, 어딜까? 뭐야? 지리과학실? 지리과학실 맞죠, 여기? 어. 근데 왜 여기 구멍 왜 만들었대? 어. 왜 이런 구멍이 있었지? 어. 지리과학실이라니, 와. 와. 어쨌든, 일단은 지름길을 확실히 찾은 것 같아. 만약에 도망칠 때 이쪽을 잘 활용해야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제2 창고로 가야 하나? 근데? 근데 지금 신관으로 가는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아. 일단, 아이고, 씨. 또킬 자꾸 헷갈리다, 나가. 거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로 갑시다. 왜냐하면은, 진짜! 3층 올라가야겠네, 이거. 위치가요, 예. 딱 들렸거든, 내가. 칼 긁는 소리, 쉣. 오, 쉣! 자, 여기, 아, 여기 문안 열나? 어우, 씨, 빼빼. 문 열렸고, 빼빼! 오케이, 여기 세이브할 때 있다. 여기 어디지, 근데 이게? 됐고. 여기 대체 어디야, 근데 이게? 3학년 2반? 여기 문 내가 안 열어놨었구나, 그러니까. 자, 보자고. 쓸만한 거 없고, 여기 쓸만한 거 없고요. 여기 쓸만한 거 없어.
이게 뭔가가 있네. 아무리 볼게. 아 맞다, 이게 문이었구나. 잠깐만, 이게 뭐 이거 그건 줄 알았거든. 나 이게 책상. 내가 헷갈렸어. 어? 수많은 거 있고. 아무 소리 안 나가지? 왜안 나가죠? 3학년 D반. 시바까지 그때 갔었는데, 내가? 그래서 시바도 열려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니까. 문 열렸고, 창문 시간. 뭐야 여기? 여기 3학년 시간 맞죠? 근데 왜? 늦게 왔죠? 차를 마시게 깨지 않았는데 이 차자 너무 녹수 오래되었다고? 미쳐가겠어 지금. 네. 근데 자자. 아씨, 아 제작 이럴 때, 아 이한테 또 독이 걸려. 미친다 진짜. 이런 데서 만날 줄 몰랐어요. 예. 자, 오케이. 일단은 예. 지금 감옥 꽉 찼다 이제. 어쩌고. 그러면은 우선 기력을 좀 회복하자. 어쩔 수 없다. 기도 회복해주고. 그리고 초콜릿 받았고. 아씨, 아까 저거 생물실에서 그 녀석이 나올 거라고 내가 예측 못했어. 와, 어쨌든 사용해주고. 진짜 불부터 끄자. 잠깐, 뭐야 이거? 쉐이드를 관리하기? 아 이거 나못 봤는데? 한번 읽어보자. 걔를 매번 자주시킨 거 중에 안 그러면 난 죽어 복수해. 다른 방도 없는 거야? 붉은 페인팅으로 표시해둔 의식 장소로 가서 그 표시가 앞에 리코더 악보대로 붙는 걸 매해야 돼. 더구나 그저 한 곳의 냄새는 영 머리가 아파온단 말이야. 무엇보다 너무 귀찮아. 냄새, 한 곳의 냄새를 여 머리 아파하고. 붉은 페인팅으로 표시해놓은 걸 시작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그, 아까 저 그 영어 교실에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와. 그러면은 화장실, 그러면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야? 화장실 이런 데 찾아야 하나? 와, 미치겠는데 이거. 일단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실이라면 찾아보자. 그게 나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고. 어떤 냄새는 되라고 하지만은, 저거 무시고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물실 쪽으로 가야 하나? 그럼 생물실 쪽으로 가려면은, 1층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 아이씨, 미치겠다, 이거. 1층 내려가자. 여기가 보자고요. 항상 발 주의하고. 왜냐하면 발에 그런 게 있거든. 이런 거. 잠깐. 아하, 여기였구만. 이게 뭐지? 리코더 입가잖아. 아까 그사 머시기 이거 리코더 입가가 매우 오래된 것도 보네. 하지만 뭔가 귀한 느낌이 들어. 아마 이거 CD에 차는가? 한번 가져가 보자 하면서. 이게 아까 이제 그거죠. 여기요. 주심. 쉣, 안 그래도 저거 맞으면 쎄 힘들어. 그리고는 뭐 이거 페이지 한장 오르네. 이거 못 봤는데. 이거 한번 줘. 녹스 리코더 본관 건물 한 3층에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며칠 전 미친 게 학주가 태훈이랑 나를 그 더럽고 복잡한 창고를 전부 청소하라고 밀어넣었다. 자,
저 발목에 있는 거 줘야죠. 잠깐 치고 봐있어. 다시 한 번. 이거는 새우처럼 이거네. 녹슬 입고 또 본가에 건물에 산책이라 원래 착고가 있네. 며칠 전 그 미치게 학주가 태우냐 나를 그 더럽고 복잡한 창고를 전부 청소하고 밀어 넣었다. 그리고 우리 그 이 입고 잡아다. 태우지 이게 딱히 쓸모 없을 거라 했지만 나 이 녹슬 모양새가 고통품 느낌도 나고 해서 가져가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인디아 존스 같은 고고학자가 된 느낌이었다. 라고. 뭐 그러겠지만. 저 어쨌든 예, 지하 내려가야죠. 예. 여기 지하 창고 여기에요. 아이 쉣! 이따 뛰어! 이따 그래 굴고. 아 들켰어. 이거 들킨 거야 이거. 이런 거 들켜봐. 와 이런 거 들켰거든요. 예. 이따 왔어 뛰어 이따. 와 씨 안 그래도 여기 그 여기 3층 여기 어이 거긴데. 아 미치겠네 이거. 어쨌든 간에 어 잠깐만. 아 이런 쉣. 아 이거 늦었다. 아 죽었어. 예. 아씨 어, 여기서 아 어떡하냐. 아 조심하고 조심해주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리코더 없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쪽지 얻는데 어. 페이지 한 장 얻었죠. 예. 이건 아까 제 그 예. 쉐이드 관련된 거. 어.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때 중앙이 있네. 거기 가야죠.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 일단 발 조심하고 어. 한 장. 일단 여기 세이브 할 수 있나? 세이브는 할 수 있구나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어. 세이브를 할 때 좀 잘 봐야 하는데 어. 이거 이때 지하 여기가 맞는 것 같네. 어. 자.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예. 후, 진짜 게임 어렵게 한다 내가. 어. 자, 일단 이거 가져왔어. 사혼적이까지 받고 그걸 나에게 넘겨. 이거 좀 세워놔주고 우리를 바꿔 내보여주는 거야? 그럴 거지? 그래 그래. 그걸 나에게 어서 넘겨. 이 몸뚱아리 데리고 와서 탈출하는 게야. 난 그녀에게서 사원적의 윗간을 천천히 내본다. 그 몇 초 나의 머릿속에 기괴한 손이 날 가게 찢어버린 자리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오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섭지. 다행히 그녀는 거치게 파리에 낙하채고 나에게 별대 위해를 가져왔다. 이걸로 이제 녀석은 나의 완벽한 꼭두각시야. 아이구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이러면은 예. 처음부터 해 가지고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야말로 이 학교 전체 손에 넣을 수 있겠군. 게다가 이 녀석도 이제 쓸모없어. 얌전히 죽어라.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잖아. 잠깐 약속이 틀리잖아. 나는 점점 다가오는 그녀에게 아무 자아도 없었다. 하자 놀랍게도 그녀는 어떠한 힘에 의해 미련한 듯이 뒷걸치십니다. 무슨 일인가. 요상한 놈이군. 어째서 내가 널 만질 수 없는 건데 이놈의 비밀 또 뭐야? 어? 뭐 내 곧 하수인이 차렸지. 나한테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운 좋은 줄 알라고. 혼자서 잘 버티고 고통 챙겨라. 어차피 넌 죽은 모습. 일이 끝나면 네가 가지게 찾으러 오겠다 하면서 해. 세월아 같이 살았어요 그쵸? 진짜 귀신의 말때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속았어. 내가 멍청했다고. 여기서 빠지 못하더면 진짜 새우처럼 될 거야. 오 진짜 새우는 아직 죽었죠 살짝. 예. 자 위창고에서 들여온 상자 꽤 오래된 골동품이냐. 한 몇십 년 묵은 것 같아. 나중에 귀신일 수 있겠어 하면서 수위 김관수 이미 그 갔죠. 예. 그리고 이거 뭐야 페이지 한 장 또 볼까요? 예. 한번 봅시다. 자 탈출. 어. 여자애는 내게 손을 뺏었는데 갑자기 어떤 무언가가 내 등짝 붙잡더니 잠에서 깨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밤새 자버린 것이었다. 꿈이 아니. 하지만 그건 정말 내가 꿨던 꿈과 다르게 무척이나 생생했다. 비록 못한 숙제 때문에 혼나겠지만 내 머릿속 온통 그 여자가 꿈 생각뿐이다. 이미 죽고 나서도 이런 건 남기 대단하시구만. 어. 자 그리고 500원 얻었고요. 예.
500원 또 차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쓸만한 거 없고. 어. 다음에, 페이지 한 장으로 또 뭐지? 자, 세월에 왜? 욕설 입고 너네 이면의 세계 열쇠? 뭐야? 이면의 세계를 열쇠하면 역시 시국의 폭풍이 왔어! 그치? 어. 지금 이 주인공들 지금 시국의 폭풍에 갇힌 거야, 지금. 어. 이 학교 역사를 일첩 연결여 수많은 잡기들과 소문들이 그리고 리코더에 묶여있고. 현실세의 그림자에 다가가서 충분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고. 정해진 음계에 따라 연주하면 그 이면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배를 한다고? 그 리코더로? 흥미로운데? 라고 하면서. 어. 그럴만도 하겠지. 어. 다음에 음악 선생님이시 노선유선이 메모. 어. 이거는 그나마 쭈꾸루 게임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었다. 신과 음악시에서 옮겨지고 악기들이 고장나기 쉬운 민감한 악기들이 취급주의 주시 매우 비싼 것들이 변상하기 싫어 손중하게 운반할 거야. 신관문 패스 코드 있어요. 어허 치고. 아 어, 이렇게 오케이. 어. 자 신과 음악시에서 옮겨진 악기들 고장나기 쉬운 음악이 민감.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예, 그죠? 예. 이게 그 스티커고 역시 신과 취입문 비보 적고야 다행이야. 자 이제 신경 가서 다른 사람 찾아. 어쩌면 세월을 데려가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하면서. 어. 그리고 여기는 쓸만한 거 보이지 않고요. 네. 휴 여기서부터 이제 얻어가네요. 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요. 네. 보죠 일단 신가로 가는 통 여기 하나 보죠. 네. 근데 3층 먼저 잠깐 들렀다 가야겠어. 왜냐하면요 네. 카페테리아에서 모두 사온 건데 지금 4500원 있죠. 네. 3만 원 많으니까. 여긴 그나마 앉아서 다행인 곳이에요, 그래도. 어. 일단 몇 개를 챙기자. 어. 우후. 지금 뭘 사냐, 근데, 이거. 어. 보자고, 일단은. 일단 초콜릿바 하나 구입하고. 어. 그러면서 일단은 어, 잠깐 빨리 나갔다가 어, 진짜, 어. 아 그러고 가 지금 와 꽉 찼구나.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어. 일단 기력이 빠르게 회복해 주는 거 하나 사고. 어. 그나마 다행인 게요 이 게임 같은 이 게임이 어, 그런 게 있나봐. 그 뭐야 뭐지? 돈 낭비 못하게 해주는 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대부분 하나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 또 모두 회복하는 것도 어, 여기까지 해놓고 해야겠네요. 나머지 아쉽지만 네, 다음 게임 넘어가야겠네요. 아, 일단 세이브 먼저 하자. 어. 세이브를 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 어. 예스. 어. 그리고 이제 신관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죠. 예. 진짜 쉽지가 않네요. 예. 자, 신관 가는 방향도 있다라 맵보고. 예. 어쩔 수 없이 계단 타고 계단을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것도 맨 끝으로 가야 돼요. 예. 아이고야. 지금 보시면 이게 3층이죠. 우선은 3층이니까 여기 2층에 먼저 내려갔다가 어, 쭉 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살려 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알죠. 예. 내 보는 것도 있더라고 중간에. 어. 아, 쉣! 그 선생님이요. 물론 킬러라고 하기 맞겠죠. 네. 와, 씨. 이제 사운드 필 들어올까? 아 지금 그런 말 시간 없으니까 어. 일단 도망치는 것도 없어. 일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놓고 없어. 어차피 어, 달려 나가야 하니까. 어. 자 오늘 봐. 3, 2, 1, GO! 뭐야? 이미 지나갔나? 그러겠죠. 예. 자 이제 1층 내려가. 어.
2층 내려가서. 아, 맞다. 여기는 거기 학교 거기지. 아, 여기 막혔네. 아, 씨. 중간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었어. 걔가 어, 야, 씨. 이렇게 내려 배워. 일단 올라, 일단 가서 어쩌서 히트해야겠다. 와, 미치겠구만 이거. 일단 이쪽으로. 이리로. 이쪽으로. 우후. 아, 진짜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우. 와. 그래 제가 중간에 컨트롤 잘한 것보다 다행이죠 지금. 어,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일단 사운드를 잘 들어봐야 돼. 어차피, 예. 가는 길은 멀다 하지만은요, 예. 먹고 시작해,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파워 데베스.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가자. 미안하다. 이것만 좀 마시고, 더 달려야겠어, 나는. 근데 아직은 안 오나 보네요. 예. 에이씨, 괜히겠다. 진짜 선생님 온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는 거야. 다행이야. 내려가. 그리고 가만 후! 문 열릴 것 같다. 이제 신고가 들어가네요. 예. 롤스테드 이라 이거.